이렇게 또 이제 용진이 형 정용진 구단주가 또 구장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이 구장 찾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이 야, 이거. 형 포수 좀 어깨 해줘잉 이렇게 썼더니 답글로 기다려보세요 이랬어. 뭔가 느껴진다. 기다려보라는 게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포수 움직임이 있을 수 지금 이재원과 김민식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살짝 본론 얘기하기 전에 네. 그냥 소소한 재밌거리도 소소한? 아 이분은 쿼티 자판을 쓴다. 아 쿼티 자판을 쓴다. 이 오타가 전형적인 쿼티 자판을 쓰는 분들의 오타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아이. 그치, 아이죠. 이게 천지인을 쓰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근데 뭐 포수는 뭐 네. SSG 포수가 조금 약한 전력에 있다 이런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까? 전력 보강 결국에 이 원진님이란 분이 결국 얘기한 건 뭐냐? 양의지를 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죠, 당연하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SSG가 227억이에요 총액 연봉이. 그러니까 1위입니다 1위. 네,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년이 되면은 이제 샐러리 캡 도입이 되면서 좀 연봉들이 올해로도 많이 몰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그게 사실 뭐 연평균으로 나눈다고 할 경우에는 뭐 이미 엄청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지금 상대하고 있는 키움 그다음에 뭐 12 한화 이런 팀들하고는 차이가 그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양의지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긴 하다. 근데 이제 내년 이제 올 스토브리그 포수 시장은 양의지 선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유강남 선수도 있고 네네. 뭐 저기 누구야 박세혁 선수도 그렇죠. 있고 뭐 박동원 선수도 있고 뭐 이재원 선수는 이제 자팀 FA이기 네네.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선수들 뭐 박동원 뭐 유강남 박세혁 사실 솔직히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원 선수보다는 또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팬들이 원하는 건 그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또 당연하죠.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팬들은 뭐 10개 구단 팬들은 전부 다 양의지를 원하죠. 지금 포수 보강한다고 하면은 포수가 있는 팀이라도 그렇죠. 양의지 선수가 온다고 그럼요. 하면 다들 이제 반기실 그럼요.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이 안방이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구단주의 또 이제 댓글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 도중 이제 김원영 감독과 재계약을 맺은 SSG 랜더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야구계 소문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우승 못하면 김원영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는다. 다른 감독을 데려온다. 또 다른 이제 김 감독을 또 데려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원영 감독이 SK 시절에 선임한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정용진 구단주가 원하는 인사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까지도 네, 네. 정말 많았는데 보기 좋게 뭐 결과적으로 예상이 또 빗나가게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을 앞두고 구단과 김원영 감독은 한국 시리즈 종료 이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미 재계약 방침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뭐 재계약을 해주겠다. 그냥 추려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근데 계약 조건은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승하면 뭐 조건도 달라질 그렇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시리즈 중에 이거를 뭐 발표했다는 게 어제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5시 좀 넘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 얘기가 조금씩 돌더라고요. 어제 이제 뭐 코치들도 모아서 얘기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그 SSG 랜더스 홍보팀에서 5시 30분에 저희 보도 자료 배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계약이다 이거는 무조건. 그때 이제 속속 알아봤는데 재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저기 뭐야 작가님하고 PD님한테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네. 시리즈 중에 재계약을 해준다? 이건 뭐 두 가지거든요. 뭐 힘 실어준다 이게 제일 뭐 대표적인 사례고 두 번째는 당신 좀 하는 거 좀 보겠다 이건데 저는 이번 계약은 좀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하면 계약 조건을 네. 사실 달지 않는 이 감독 재계약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조건이 없이 재계약만 일단은 방침이다라고 이제 밝힌 거니까 네. 결과에 따라서 이 감독 조건, 이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팬분들도 뭐 다 아시겠죠. 네. 네.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어제 그 SSG가 8위까지는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4대 0, 0대 4 됐을 때. 네. 1억 깎였다. 아, 깎였다. 1억 깎였다. 최정이 홈런 쳤을 때, 야, 5천만 원 DC다. 바로 얘기해서, 야, 5천만 원이다, 이거는 5천만 원. 이런 우스갯소리 농담이 할 정도로 네. 그런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이제 재계약 힘 실어준 거에 대해서 그쪽 측면에서 보자면 워낙 말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진짜 뭐, 한국 시리즈 우승 못하면 날아간다.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이제 야인이 된 그분께서 또 오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 있고 또 LG가 또 워낙 여러 가지 얘기로 유리정 감독이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김원영 감독도 좀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제 네. 그런 배경에서 결정이 나온 거라고. 그렇죠. 사실 LG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에는 구단주 대행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감독 선임이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 김원영 감독 역시도 류성규 단장 이 하에서 좀 미리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사실 소문이 돈 지는 꽤나 오래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어수선한 것보다는 팀을 하나로 묶고 지금 이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잠깐 솔직히 말하면 잡생각 안 들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어저께 구장 왔을 때 이 정용진 구단주가 구장에 왔을 때 결제를 이제 올렸다라고 얘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계약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원영 감독과 재계약한 이유 사실은 이제 SSG 팬분들 시즌 막판에 계속해서 지적되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이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재계약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김원영 감독이 그 용장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럼 약간 좀 덕장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네네. 선수들 좀 이렇게 끌어안고 몰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카리스마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또 그렇게 질러줄 땐 또 질러주고. 근데 와이번스 시절부터 뭐 조금 이제 팀에 많이 이제 내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또 그 SSG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쨌든 올해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해냈어요. 정규 시즌을 일단. 근데 한국 시리즈도 일단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뭐 조금 2패가 좀 SSG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거에서 봤을 때 김원영 감독이 그래도 할 건 다 한 거 아니냐. 2년짜리 감독이었어요. 김원영 감독이. 대우 못 받은 감독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김원영 그렇죠. 감독이. 2년에 2억 5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연봉이. 근데 그 2년 안에서 어쨌든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원영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가도 또 다음 재계약 김원영 2기가 좀 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관점도 있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체가 있는 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좀 헛소문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팬분들은. 뭐 헛소문도 정말 많았고 헛소문도 많았지만 그중에서는 또 그런 얘기는 좀 여러 명한테 또 겹쳐 들리는 걸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또 실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기자님 안 그래도 쑥동열 이야기 돌 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직 코리안 시리즈 중인데 저런 이야기 돌면 김원영 감독 기분이 어떨까요? 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기자님들께서는 이 김원영 감독 재계약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일단은 이게 5시 반이면 사실 이제 기사 준비하기도 바쁘고 경기에 관련한 그 얘기하기도 바쁜데 갑작스럽게 사실 터진 거 하잖아요. 또 어제 또 보도자료가 딱 두 줄밖에 없었고 네. 또 어제 또 나름 현장에 온 기자들을 배려한다고 이 프린트물을 다 프린트해서 먼저 나눠줬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근데 계약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우린 보면서 이게 사실 저는 솔직하게 내가 김원영 감독이면 물론 재계약을 해준 건 감사한 거지만 이거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재계약 그 가을 시리즈 앞두고 재계약을 해준 사례가 최근으로 보면 이제 KT 이강철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5억 딱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힘 실어주기에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금액도 있었고 계약 기간도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봐도 너 하는 거 볼 거야. 그렇죠. 약간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썩 그렇게 힘을 완전하게 실어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지를 봤어요. 좀 남긴 네, 이 네. 재계약이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도 이게 계약 조건이 없길래 네. 내심 속으로 야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뭐 1년에 천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원영 감독이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여러 가지 의도가 담긴 이 재계약 발표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김원영 감독은 이 팀, 이 스쿼드, 이 로스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도전이 올 시즌에도 이제 통합 우승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도 혹은 이제 왕조 구축을 위한 그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 전혀 못 해봤는데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감독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이 과연 와이어 투 와이어 코리안 시리즈 최소 3승 이상의 성적을 낼 건지도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그래 하긴 이제 LG 팬분들 반응이 최근 반응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류지원 나가라! 류지원 나가!
어떻게 이디언 연속으로 업셋을 당해 나가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무게 그런 염경엽 감독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무게 유지원 감독님이 명장이었군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과 좀 대비가 돼가지고 김원영 감독 정도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여보였습니다.